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오늘 그림자 분주 79레벨을 찍고 현재 공격력이 122만인데요. 유물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유물에서 지금 검이 있죠. 검 SS 등급인데 이거를 지금 업할 수가 있어요. 무려 1600%가 오릅니다. 8000%에서 1600%요. 그러면 1600%가 도대체 얼마나 오를까? 지금 공격력이 122만이니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 짠! 자, 122만에서 뭐야? 122만에서 20만 올랐어? 20만? 아니, 1600%가 20만이 오르네요. 생각보다 너무 적게 올라가서 방금 순간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공격력을 올리면 요거는 120 요걸로 좀 올리면 149만. 글쎄요. 어떻게 해서 공격력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아마 기본 공격력에다가 이제 퍼센트로 붙는 것 같은데, 이게 1600%라 해서 저는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게 아니네요. 저는 현재 보면, 그것도 있어요. 제가 여기 C등급 있죠? 이걸 221레벨 집었어요. 그랬더니 체력은 1%, 1%밖에 안 오르는데 유물 개수가 계속 증가해서 25개나 필요합니다. 다른 것들을 보시면은 5개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여기 앞에 것들도 보면 B나 A나 SS 이게 계속 강화하다 보면 유물 개수가 늘어나게 될 거고 결국 뒤에 것도 올리게 만들려는 심산인 것 같아요. 25개라 줬는데 1%. 그러니까 레벨업이 올라가는 숫자는 고정인데 유물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현재 뭐 이런 거는 99레벨인데 12개가 필요하고요. 전체 보면은 전체 제가 SS는 4레벨 전부 4레벨로 다 찍었습니다. 뭐 옵션을 보면 어마어마하긴 해요. 뭐 9600% 뭐 1600% 뭐 이러는데 글쎄요. 큰 차이는 잘 못 느끼겠고요. 현재 스테이지는 이제 300스테이지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보시면 주력으로 사용하는 애들은 이렇게 300레벨씩 찍었습니다. 300, 200 이런 애는 좀 약해서 안 찍었긴 했는데 얘도 이제 300을 찍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랩업을 하면서. 근데 이게 은근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요. 다음 칸 1, 2, 3 원래 3칸까지는 열려있고 4칸부터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5칸 제가 30K가 필요한데 제가 현재 20K의 보석을 모아뒀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이걸 하면 될 것 같고 스킬은 처음부터 한번 뽑고 난 이후에는 뽑기로 얻진 않았어요. 이 스킬은 뽑기 아니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뽑기는 여기 상점에 들어가서 스킬 뽑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스킬 뽑기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진행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던정은 현재 158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50다이아몬드씩 모아서 저희 20K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현재 군주는 공격력을 거의 한 500 정도씩은 다 맞춰놨습니다. 뭐 이게 얘 올려도 뭐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겠고 가장 중요한 토벌을 좀 많이 올렸는데요. 토벌이 보시면 1239, 1254로 80레벨 이 용이 나타나면 원샷 온킬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용을 얘들이 모여서 잡으면서 유물하고 영혼석을 획득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 많이 신경 써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생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고요. 환생은 딱 두 번만 진행했고 좀 더 막히는 구간이 나오면 환생할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앞으로 공략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은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게임TV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